네. 자, 그러면 오늘 예고해 드린 것처럼 오랜만에 우리 3프로 TV 진행자석이 아닌 우리 게스트석에 오신 우리 이선엽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예. 우리 부장님이 근 한 6개월 그렇죠? 예. 6개월 정도를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진행석에 앉아서 저와 함께 또 진행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진행 그만두신다고 그래서 너무 아쉬운 분들이 많았는데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다시 정말 전문가석에 또 앉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또 반가워 계십니다. 예. 아, 우리 이선혁 부장님 최근 일주일 그러니까 이번 주는 참 괜찮았습니다. 예, 괜찮았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계속은 안 가겠죠 설마?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어쨌든 종목별로 대응할 수 있는 시장은 네. 만들어진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지수로만 놓고 보면 상단이 막혀있다라는 건 저희들도 동의를 하지만 네. 이제 뭔가 내가 어떤 모멘텀이 생겼을 때 그 모멘텀이 생긴 업종이나 종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더라도 그에 따른 위험은 이전보다는 많이 감소했다라는 점에서 지금은 이제 종목 대응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전보다는 나서셔도 될 만한 그런 구간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구간은 최소한 3월에 있을 FOMC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때는 당분간은 네. 큰 우려보다는 뭔가 이제는 내가 어떤 종목을 어떻게 잘 사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주시는 게 맞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종목 대응을 하란 말씀은 종목을 살 수도 있지만 종목을 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좋은 종목은 지금이라도 팔고 괜찮을 종목을 사라는 말씀이신가요 혹시? 지금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런 것보다는 네. 이걸 이 지금 프로그램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은 뭐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가지고 계시겠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손실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그런 경우는 일부러 종목을 바꾸는 것보다는 네. 그런 종목들도 제가 볼 때는 한 번 정도 더 기회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시장 흐름 보시면 생각보다 종목들 매매 흐름이 빠르다라는 점에서 감안할 때 이게 따라다니게 되면 네. 여전히 좋은 모습보다는 굉장히 조금 이제 당황스러운 모습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고 네. 그래도 보유하신 종목이 생각보다 지금 낙폭이 굉장히 컸다라면 조금 더 기다리시면 훨씬 더 좋은 가격에 또 많은 손실을 줄이면서 네. 이 보유 종목에 대한 비중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저는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비중을 줄여야 향후 주도주를 찾을 수 있을 거니까요. 아, 그러면 지금 올라오는 상황에서는 현금을 만들어야 되는군요. 현금을 만들기보다는 향후에 주도주가 어떤 게 생길 것인지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는 놓고 보면 주도주가 올랐다라기보다도 워낙 기업들이나 종목들이 워낙 네. 낙폭이 크다 보니까 네, 네. 그 낙폭이 큰 종목들 같은 경우 조금씩 모멘텀이 생겨도 흔히 빈지털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낙폭이 커진 구간에서 네. 조금씩 이제 그 낙폭을 줄이는 네. 그런 형태로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자동차가 대표적이었었죠. 자동차만 하더라도 얼마 전까지 러시아 관련해서 네. 굉장히 좀 수출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수출 규제 대상에서 풀리면서 또 올라오는 모습이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만약에 러시아만 두고 보고 아, 자동차에 대한 비중을 줄이셨다라면 굉장히 난감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선주가 좋았는데 네. 어제 같은 경우 또 조선주 따라가면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할 때 네. 지금은 제가 볼 땐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 형성으로 나름대로 낙폭을 많이 줄이고 이전에 있었던 가격대보다는 조금 더 가격 레벨이 한 단계 정도는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음 주도주를 잡으려면 지금 뭘 좀 준비를 해놔야 될 텐데 그 준비라는 게 결국 이제 현금을 좀 마련해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돈 떨어지는 거 아니면 그러면은 지금 이제 올라온 친구들 중에 일부를 뭐 차익 실현이면 그나마 다행이겠으나 대부분은 아마 한 30-40% 빠진 상황에서 10-20% 그 마이너스가 좀 줄어드는 상황까지는 이제 온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그렇겠죠.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좀 더 기다려서 그래도 한번 본전까지는 가보고 이런 욕심이 생기거든요. 예.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한 10-20% 정도 줄었을 때 지금이라도 뭐 일부는 좀 줄여서 현금을 마련할 거 요 고민이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고맙습니다. 생각을
이제 아직은 주도주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하기는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아직 사실 이제 주도주가 나왔다고 보기도 어렵고 장이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커지니까 그래서 이제 확신이 좀 부족한 종목들은 이제 너무 밑에서 빠질 때 파는 것보다는 이번에 이제 장이 좀 안정됐으니까 이제 리바운딩 할 때 어느 정도 좀 확신이 없는 종목들을 지금 손실 구간일지라도 일정 부분 현금화를 해서 이제 장이 안 좋아서 현금화가 아니라 다음에 주도주를 사기 위한 현금 약간의 일종의 그 비축류의 개념으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런 것도 있어요. 정말 새로운 주도주가 보이지 않는데 너무 빠르게 현금화하는 것도 그것도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이게 2%든 3% 어느 정도 회복은 될 텐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더라도 지금은 너무 빠르게 줄이는 것보다는 네. 그만큼 종목을 조금 더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손실이 조금 많이 만회가 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지금은 뭔가 우리 김타 기사님께서도 아마 시장을 최근에 좀 다중 바닥 가능성을 많이 말씀을 하셨고 저도 거기에 좀 많이 동의하고 있는 편이라 이런 구간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매매를 했었을 때 매매를 주도주가 아닌 경우 매매를 했을 때 잘하면 괜찮은데 한번 스텝이 꼬이기 시작하면 오히려 굉장히 난감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만히 있을까요 일단? 만약에 손실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라면 네. 조금 더 기다렸다가 그래도 주도주가 이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 때는 제가 볼 땐 약간 더 현재보다 비싸게 주고 사시더라도 네. 제가 볼 땐 충분히 손실을 만회하고도 그리고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너무 그렇게까지 서두르실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저희의 불안은 뭐냐면 -3, 40이었죠. 그랬다가 -1, 20까지 올라왔죠. 다시 3, 40 갈까봐 그거는 보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면 1, 20대 일정 부분 약간의 현금 비중을 가져가시는 게 좋죠. 그런 종목들은. 아 그렇습니까? 네, 만약에 다시 만약에 -10 갔다가 -30을 가면 -30에 내가 이 종목을 돈을 더 태우겠다. 내가 비중을 더 늘리겠다. 그런 건 갖고 계셔도 돼요. 근데 -30 가서 엄청 스트레스 받고 이때 가서 때려 손절매 할까 말까 이런 고민 하실 거면 -7에서 일부 정리하셔야죠. 그럼 지금 보면은 그 전설의 주도주가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지금 놓치체 이론은 아직은 그 주도주가 없다라는 걸로 좀 느껴지거든요. 근데 미래의 주도주가 생길 거잖아요. 그 무엇을 보고 이놈은 주도주다 그거를 파악을 하실 수가 있나요? 결국은 이제 향후 시장의 성장을 할 때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정부의 정책일 수도 있고요. 일단 아까 우리 뭐 일부 논의가 되기도 했지만 9일이면 새로운 정부가 또 탄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두 후보께서 많은 정책지를 내놓고 계시는데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주도주는 반드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사실 뭐 전 정권 얘기하기는 제가 좀 그렇지만 예전에 MB 있었을 때도 뭐 자전거 관련주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실제 자전거 관련주가 10배씩 올랐었어요. 이것도 사실 주도주 중에 하나였었던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결국 지금 돈이 갈 데가 없는데 새로운 정부가 태어나서 네. 그 정부가 향후 경제를 이끌기 위해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정책들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아시겠지만 두 후보 간에 워낙 박빙이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섣불리 하실 필요는 없지만 네. 그 선거 결과 이후에 사셔도 제가 볼 때는 거기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주도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또 이제 한 가지 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요것과 관련해서도 최근에 그린 관련 주들이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좀 고민을 굉장히 좀 많이 했었던 게 과연 이번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그린 관련 주 그중에서도 태양광하고 풍력이 오르는 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제 생각이 좀 틀릴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데 네. 예를 들어 지금 영국 같은 경우가 풍력을 덜 해서 전력이 부족했던 게 아니거든요. 바람이 안 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태양광 비중이 높은 국가가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가 뭐 우리 노래 중에서도 오 솔레미오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오나의 태양. 예. 그런데 그렇게 태양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예. 지금 부족한 전력을 스위스하고 프랑스에서 일부 원전을 통해서 수입을 하고 나머진 러시아에서 가스를 수입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런 침공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번에 유럽에서도 에너지가 부족했을 경우 어느 쪽에다 초점을 둘 거냐라고 얘기했다라면 잘 아시다시피 원자력하고 가스를 대안으로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면 오히려 조금 우리나라에서는 밸류에이션이 비싸긴 하지만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이 좀 싸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하는 보는 방법이 제가 볼 때는 풍력이나 아니면 태양광에 대한 투자보다는 더 나은 대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만약에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 그린에 대한 투자가 조금 더 가속화된다라면 지금 그린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항상성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원하는 만큼의 전력을 가져다 쓰지 못한다는 얘기가 될 텐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관련주가 오히려 저는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ESS도 그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는 요즘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수소로 전환을 해서 뭐 태양광이나 이런 거 수소로 전환해서 한다라는 그런 관련 산업들이 되려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지금 저는 풍력이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태양광 쪽에 대한 투자도 뭐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는 현실적으로는 진짜 대안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쪽이 대안이 아닌가. 또 가스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우리나라 입장에서 놓고 보면 뭐 얼마 전에도 조선의 공모도 뭐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네네. 조선주가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진짜 제대로 된 대안을 찾는 게 진짜 주도주를 찾는 거지 사실 뭐 이거 있다고 그래서 생각보다 뭐 그린이 빨라진다라는 건 저도 동의를 하는데 과연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우리가 뭐 바람이 안 불어서 그런 거고 태양광 가지고도 안 돼서 그런 건데 네. 이게 정말 현재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이것과 관련된 진짜 그게 대안일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보다는 이쪽이 더 나은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오히려 주도주로 찾아가려면 네. 이런 식으로 찾아 들어가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겠느냐라고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주도주를 이제 주도주에서 이론을 이제 몇 개 말씀하셨잖아요. ESS도 있고 지금 뭐 원전도 있고 등등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될 것 같애라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마켓 타이밍도 중요하잖아요. 언제 들어가는지 그럼 이제 아 이제는 진짜 주도주가 된 것 같다라고 들어가는 타이밍은 주로 어떻게 보세요? 뭐 신고점 돌파, 차트 뭐 등등 어떻게 가장 중요한 건 정책이겠죠. 현재 유럽이라든가 각국이 으흠. 이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때가 됐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네. 이번에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돼서는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가 아니라면 분명히 유럽 입장에서도 러시아 이외에 대안을 찾아야 될 텐데 그 대안을 분명히 제가 볼 땐 풍력을 더 깔고 태양광을 더 까는 걸로 방법을 찾을 거라고 생각진 않아요. 그거는 임시방편일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전을 더 대안으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 말고 항상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 ESS라든가 이런 거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조만간 발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발표가 됐었을 때 그런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 사실 시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때는 제가 볼 땐 현재보다도 조금 더 비싸게 사시더라도 저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전 수리 관리주 저는 갑자기 아이디어가 딱 왔습니다. 왜냐면 이제 어떤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원전을 추가로 막 새로 신규 원전을 짓는 거는 어쨌든 정치적 부담이 생긴다. 그렇겠죠. 그렇다면 예. 현재 있는 원전의 수명을 늘리는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 네? 그렇다면 원전 관리주, 원전 수리 이쪽으로 오히려 정책의 힘은 받는다. 라고 정프로가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해.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글로벌적으로 볼 때 이전과 같은 그런 뭐 메가 단위의 어떤 그 원전을 짓자는 얘기는 아니고 대부분 네. SMR이라고 불리는 소형 원전 중심으로 가는 거니까 네. 먼 얘기지만 항상 시장 기대가를 먼저 반영하지 않습니까? 뭐 사실 뭐 전기차 관련주는 지금 전기차가 많이 돌아다녀서 오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향후에 몇 년 후에 전기차가 급속하게 확산이 될 거란 기대를 가지고 네. 오른 거니까 성장주 관점에서 한번 보셔도 네. 죄송합니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내 얘기는 아무도 안 믿죠? 저 믿습니다. 당신 믿는 거 말고는. 다른 그리고 분들이 믿어줬으면 사실 뭐 오늘 그 연준의 그 파월 의장께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예예. 금리 뭐 있는 거예요? 금리와 네. 관련해서 이 얘기를 보면 최소한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4월, 3월 FOMC에 대한 불확실성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걱정했었던 가장 큰 건 뭐냐면 연준이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을 차단을 해야 되고 그 기대 인플레이션을 차단을 하려면 초기에 굉장히 강한 정책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봉을 꺾지 않을까. 네. 이게 이제 우리로 보면 혹시 이번에 빅스텝 즉 0.5%포인트 이상 금리 인상 또는 현재 우리가 걱정하는 돈을 직접 걷어들이는 양적 긴축을 좀 더 빨리 하거나 네. 아니면 양적 긴축에 대한
방법론에서 재투자가 아닌 오히려 가지고 있는 채권을 내다 파는 이런 얘기들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시장에 있었었고 네. 이게 지난 1월 달에 우리 시장에 굉장히 큰 부담이었었는데 오늘 대놓고 연준 의장은 몇 퍼센트 올리겠다라고도 공개를 했죠. 0.25%포인트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양적 긴축과 관련해서도 시장이 예상을 가능하게 하겠다. 특히 방법론에 대해서도 현재 기존의 만기가 되는 걸 재투자하는 형식이다라고 형식까지 말씀을 하셨다라는 점을 놓고 보면 우리가 당초에 우려했었던 혹시 초기에 우리가 하는 기댐 부채를 제대로 꺾기 위해서 좀 더 강한 우리가 생각했던 매파적인 것보다 더 강한 스텝 또는 강한 행동을 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는 이미 덜고 갔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이것만 놓고 봐도 시장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종목 대응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네. 조금 잘못 알리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연준이 비둘기파적이었다가 아니라 사실 며칠 전부터는 우크라이나 때문에 우크라이나 침공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요것 때문에 혹시 이번에 금리를 안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상당 부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스텝 0.25%포인트 인상 그리고 몇 번의 논의를 거쳐서 하반기부터는 양적 긴축에 들어가는 그런 그림으로 말씀을 연준이 줬고요. 그래서 오늘 놓고 보시면 2년물, 10년물 미국 국채가 올랐죠. 네. 이거는 뭐냐면 이번에 우크라이나 때문에 금리를 안 올리지는 않을 겁니다. 올리는 건 올리는 건데 우리가 현재 우려했었던 그런 과도한 긴축의 우려는 아닙니다라고 메시지를 시장에 강하게 줬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걱정한 만큼은 안 간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여전히 매파적이긴 하지만 네. 우리가 과도하게 생각했던 네. 매파적인 우려에서는 네. 벗어났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요즘 이제 뭐 여러 뭐 지표들 혹은 뭐 여러 변수들 가운데서도 유가가 매우 높은 수준이잖아요. 많이 높죠. 예, 그래서 이 유가가 과연 우리 주식에 혹은 뭐 인플레이션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줄 것 같고 그러면 당연히 주가에도 좀 악영향을 줄 것 같은 느낌이 그냥 있거든요. 맞습니다. 유가 이 변수는 어떻게 혹시 지금 해석하고 계신지. 오늘 그것과 관련해서 연준 의장이 한마디 하신 게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요 이슈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 이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이 이슈가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되면 상관이 없으나 생각보다 러시아의 침공 수위가 높아지고 네. 이로 인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가 러시아와 관련된 모든 에너지와 관련된 수출이라든가 이런 걸 다 차단하고 그렇죠? 경제 관련한 제재도 훨씬 더 강해지면 현 수준보다 유가가 더 많이 오르고 네.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유럽 같은 경우는 흔히 얘기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한 겁니다. 네. 그렇죠?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거고 그게 단순히 인플레이션 우려만 되는 게 아니라 경기에도 큰 부담을 줄 건데 네. 이렇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될 거고 이게 유럽만 끝나지 않고 미국 경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걸 게임 체인저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프로님께서 말씀하신 네. 요지가 이 요지고 다만 지금 파월 의장이 볼 땐 아직 거기까지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고요. 다만 이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현재 있던 시국이 네. 앞서 말씀드렸던 수준까지 훨씬 더 번지면 사실 그 부분은 단순 인플레이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 또는 금융시장에도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네. 게임 체인저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우리 이선혜 부장님 어쩜 이렇게 귀에 딱딱 꽂히게 말씀을 네. 잘해주시는지 아 정말 너무 갑자기 들을 때마다 칭찬을 해주시고 네, 그러세요. 매번 감탄합니다 네. 정말. 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유가 부분까지 이제 해석을 좀 해주셨고 그럼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혹은 뭐 투자자분들이 아 3월에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고 또 변동성이 네. 워낙 계속 지금 큰 것 같아서요 네. 그 고민들이 좀 있으신데 한 3월 FOMC까지는 좀 보고 움직일까요 아니면 대선 끝나고 움직이면 될까요? 저는 만약에 이제 그 매매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빠른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네? 굳이 FOMC라든가 대선을 보지 않고 지금 매매를 하셔도 저는 된다라고 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조금 보유 종목에 대한 손실이 있으신 분과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생각이 많이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측면에서 굳이 아직까지는 기다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미 FOMC에 대해서는 이미 답이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연준 의장이 제대로 된 언지를 줬기 때문에 네. 당장 우리가 그것 때문에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의외로 이건 뭐 기다리는 것까지는 아닌데 네. 우리한테 선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의외의 변수가 저는 하나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3월 4일부터 개최되는 중국의 양회죠. 보통 양회라고 네네, 하면 네네. 전국 인민 대표회의하고 네. 그죠? 정치 뭐 관련한 회의하고 이 두 개를 가르쳐서 양회라고 하는데 이미 중국이 최근에 스탠스가 이전의 규제에서 경기를 부양하는 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선회하는 움직임들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집 살 사람들한테 LTV라고 보통 그러죠. 네. 대출받을 수 있는 거 70에서 80%로 올려줬고 부동산에 대한 경기 부양 의지를 밝혔습니다. 일부 지금 부동산 개발 업체 예전에 홍다 사태도 있었는데 이런 업체에 대해서 대출도 다시 해주기 시작한 거 봤었을 때 이와 관련한 스탠스의 변화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잘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그동안 디지털 규제도 굉장히 컸었었는데 최근에 발기위라고 해서 발전개혁위원회라는 데가 있는데 중국에서 네. 2025년까지 현재 중국의 그 디지털 관련 경제가 GDP 대비 7.8%인데 10%까지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디지털과 관련해서도 다시 성장 의지를 비춰줬고 또 동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도 석탄 관련해서 조금 더 석탄 채굴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조치들을 다 풀었어요. 네. 이런 어떤 세 가지 요인들을 종합을 해보면 네. 현재 중국이 이번에 양회에서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시사점은 앞으로 경제를 하방 압력을 가하기보다는 공동부여에 대한 어떤 큰 부분이 바뀌진 않겠지만 그래도 경기를 조금 부양하는 쪽으로 뭔가 가져가는 흐름이 된다라면 우리나라 수출이 GDP 대비 우리나라 전체 수출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의 중국에 대한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사실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뭐냐면 네네. 이거는 제가 볼 땐 굉장히 아직은 섣불러서 아닐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중국이 현재 코로나와 관련된 봉쇄 정책에 대한 변화가 있을 거냐가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이미 글로벌 각국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코로나와 관련된 봉쇄 정책을 많이 전환했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만약에 조만간 여기에 대한 봉쇄 완화에 대한 조치를 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네. 두 가지 면에서 좋아집니다. 하나는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해서 생각보다 많은 물가가 하향 안정화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당연히 중국으로부터 미국으로 가는 추출과 관련된 운송부터 시작을 해서 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긍정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고 또 중국인들이 만약에 이런 봉쇄 완화로 인해서 많이 돌아다닐 수 있고 활동을 할 수 있다면 소비가 지금보다 좋아질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네. 소비 성장과 그 점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이런 역할이 동시에 될 수 있다라면 특히 중국 경기와 굉장히 연관이 깊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네. 큰 단비가 될 수 있겠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건 약간 기대난인 게 오늘 홍콩과 관련해서 중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네. 조치를 보니까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기대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없잖아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양회에서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스탠스만 가져간다 하더라도 네. 최소한 우리 시장이 더 빠지는 게 아니라 시장을 여기서 더 들어 올릴 수 있는 요인임에는 분명해 보이다는 점은 네. 우리가 주지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날카로운 반론 하나 제가 예, 말씀하세요. 감이 괜찮겠습니까? 아니, 뭐 감이라니요. 괜찮습니다. 아, 저도 자주 틀리잖아요. 자, 예. 그 중국의 결국 세계 공장이 다시 돌아가면 네. 물가 인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말입니다. 지금 미국이 겪고 있는 물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에너지, 네. 즉 원유로 대표되는 이 에너지 가격의 상승 플러스 서비스, 즉 임금 인상 이쪽이 훨씬 더 크죠? 강한 거 아니겠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싼 물건 공급하더라도 실질적인 물가 인하 압력은 좀 높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저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실제 이런 요인이 있다고 해도 물가를 네. 획기적으로 낮춘다거나 네. 또 연준의 스탠스를 완전히 급격하게 우리가 알고 완화 쪽으로 가는 스탠스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진 않아요. 네. 하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연준이 향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매파적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만 감안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게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정 프로님이 주셨던 질문 중에서 네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게 뭐냐면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네? 물가 요인은 우리한테 부정적인 요인이지만 네네. 나머지 임금과 관련된 요인은 수요가 좋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네. 생각보다 경기가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시장과 관련해서 연준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로렌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시죠. 서머스. 예, 서머스 교수님은 연준에 대해서 당신들 지금 실기하고 있다. 네. 금리 인상 시기를 놓치고 있고 이렇게 잘못하면 향후에 나중에 금리를 서둘러서 굉장히 급하게 올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지금 정 프로님이 얘기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한 겁니다. 근데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예? 미국 경기가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자,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물가가 연준은 공급 측면의 우려라고 얘기하지만 네? 로렌스 서머스 교수가 볼 때는 수요가 굉장히 좋은 실제 생각보다 미국 경제가 네? 대단히 좋아져서 나타난 물가 상승인데 왜 빠르게 금리를 올리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한 거거든요. 네네.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자 지금 서버스 교수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미국 경제가 좋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빨리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코노미스트 일부 분들 중에서는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서 그래요. 서머스 교수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누가 맞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네. 서머스 교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생각보다 경기가 좋고 그래서 고용시장이 굉장히 탄탄하고 그로 인해서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늦추면 안 된다. 더 빨리 있게 해야 되고 강하게 해야 되는데 네. 왜 경기가 좋은 걸 보지 못하느냐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연준은 애써 이거 공급 병목이기 때문에 공급만 좋아지면 괜찮아질 거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걸 인정을 했었던 거라는 점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네. 중요한 부분은 그렇게 해서 수요가 되게 좋다라는 부분은 생각보다 금리 인상 속도만 제어만 된다라면 그죠? 지수 입장에서 놓고 보면 네. 나쁜 변수는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더 재미있는 부분은 지금 코로나와 관련된 이슈가 완화가 되면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풀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리오프닝 관련주 올라가는 거. 이게 또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그러면 지금 가장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은 강력한 수요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경기가 좋으니까 노동시장도 임금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살려는 그런 수요 때문인 건데 서비스업이 좋아지면 이 수요가 분산이 되겠죠. 내구재에 대한 소비는 덜하고 이제 서비스업으로 갈 수 있으니까 네. 이 요인만 놓고 보더라도 물가가 안 오르진 않겠지만 이전보다 물가가 오르는 속도는 다소간의 둔화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남길 수 있다는 점도 정프롬님이 주신 질문 안에 저는 이런 것들도 숨어있다라는 생각점에서 매크로를 보실 때 이런 점들도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셋 중에 오늘은 제가 제일 낯섰다고 아니에요. 다 좋으세요. 왜 그러세요? 그러면 이제 센터장님께서는 이제 경기가 좋아지는 상황에서 네. 금리를 인상하는 적정한 속도로 금리를 인상하는 게 더 지금 증시에 더 좋은 건지 아니면 약간 저는 사실 어제 이제 파월 회장님의 연설이 저한테는 살짝 좀 비둘기스러운 면이 있었거든요. 예, 제 예, 개인적으로는 예. 그래서 약간 이렇게 연준이 약간의 인플레를 용인하더라도 조금 비둘기적으로 이제 스탠스를 계속 취하는 게 증시에 좋은 건지 어떤 스탠스를 갖고 계신가요? 제가 볼 때는 조삼모사인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사실 인플레를 잡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조금 어렵더라도 약간 강하게 나갔다가 후반에 풀어주는 게 경제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건데 네네. 사실 연준 입장에서는 그런 걸 하기에는 우크라이나라든가 여러 변수가 사실 본인들도 우리도 예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또 한 번 실수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로렌스 서머스가 교수가 얘기했었던 네. 그런 지금은 조금 비둘기파적으로 하지만 이것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치료해야 될 비용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고 싶고요. 분명한 부분은 뭐냐면 어쨌든 우리는 대응을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정책이 옳다 그르다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제대로 올려야 될 국면에서 안 올린다라면 시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올라가는 요인이 되니 일단 이거를 즐기면 그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어차피 정책을 저희가 할 건 아니니까. 네. 저희 예. 스튜디오에서는 그냥 레리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아, 예, 저희 예. 또 친분이 또 다 있으니까요. 헤이 예. 레리. Hey, 왜 그 금리 올리는 게 뭐 처음에는 서너 번 올린다라고 하다가 나중에 뭐 7번 8번까지 나왔다가 요즘은 지금 어떤 식으로 보고 있나요? 선물 시장 이론에서 잘 아시다시피 네. 로렌스 서머스 교수께서도 네. 지난 12월하고 올 1월하고 생각이 바뀌셨어요. 조금 네. 더 공격적으로 변하셨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제임스 블러드 총재도 얘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현재 있는 이 코로나라든가 아니면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대해서 본인들도 경로를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연준이 지금 우리한테 주고 있는 메시지도 정해진 건 없어요. 음흠. 정해진 건 없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표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내가 유연하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게 연준의 기본적인 생각이다라는 건데 네. 그동안에는 아시다시피 지난해 12월 14일에 있었던 연준 회의부터 올 2월 초까지는 그 바뀐 스탠스가 계속 매파적으로 더 강화되는 흐름이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어려웠었던 거고 그 흐름이 일단은 정지가 된 거죠. 최소한 정지가 되고 거기까지는 다 반영을 했고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도 매파적인 건 맞는데 우리가 좀 더 나갔던 거잖아요. 야, 뭐 세 번이었다 일곱 번도 있고 내년까지 해서 아홉 번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그랬다 보니까 전체 우리가 더 치고 나간 거를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구나라고 해서 되돌아오는 과정이지 지금도 매파가 아닌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지금도 앞서도 우리 뭐 강 작가님께서 너무 잘 말을 물어봐 주셨지만 연준도 지금 모른답니다. 그렇죠? 지표에 따라서 계속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이러다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오미크론 말고 또 다른 게 또 생기면 어떡할 겁니까? 아무도 알 수는 없는 거죠. 예예. 네. 예. 대체로 그러면 올해 한 해를 놓고 보면 그래도 상반기 지나서는 훨씬 더 지금 뭐 큰 이상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더 뒤쪽을 좋게는 보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상한 변수가 계속 생겨왔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많이 당황했던 게 뭐 네. 이전에 델타 변이도 그랬지만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영향도 그랬고 또 사실 저도 러시아가 이렇게까지 침공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뭐 혹시 동부 지역에 일부 들어가는 그런 그림까지 네네네. 생각을 해봤지만 이거 뭐 전방위적으로 생각도 못했는데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좋은 글귀를 보내주셨는데 네. 우리가 전망이 틀린 건 상상력이 부족해서라고 얘기를 주셨던 그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세상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가능성은 항상 열어두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든가 네. 이 질병과 관련된 변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2, 3개월마다 이 변수가 어떤 경로로 흐르고 있는지 기존에 우리가 있던 경로하고 또 다르게 움직이는지 반드시 체크를 해서 그렇죠? 이전에는 1년 동안의 전망이 가능했지만 지금 그게 불가능한 시장이 왔고 그렇게 놓고 보면 자주 이 변수에 대해서 어떤 또 다른 경로에 대한 변수가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때그때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하는 그런 게 현재는 좀 더 바람직한 전략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 아까 이제 원전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아까 이제 정프로님이 이제 원전 그 수리 관련 이제 그 종목을 말씀하셔가지고 네.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원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진짜 많은 어떤 컨선, 걱정이 좀 어느 정도 지금은 좀 그때보다는 덜한 상황인데 네. 이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저한테 이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전에 2010년도 중반에 원전 관련주가 굉장히 좋았을 때는 국내 원전의 어떤 사이클이 좋아서가 아니고 해외 원전의 수주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국면이냐면 우리가 잠깐 주춤한 사이에 프랑스는 이미 원전에 엄청 진심이 돼버렸고 그다음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도 계속 기술 개발을 해서 지금 조만간 체코 원전이 이제 발주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되게 중요한 그 수주거든요. 엄청 규모도 크고. 근데 이제 우리 한수원도 있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거의 3위권이에요. 아, 그동안 그래서, 좀 우리가 좀 뒤처지고 네네네.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그렇죠. 뒤처져서 사실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계속 열심히 원전 했다고 하면 사실은 프랑스 웨스팅하우스보다 우리 한수원이 훨씬 더 앞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국내만으로는 여기서 얼마나 더 실적이 개선될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지금 좀 비싸죠. 네. 사실 뭐 한전기수 하나만 해도 지난해 한 600% 가까이 올랐으니까 저가 매력이나 이런 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네네. 뭐 이제 그래도 기술력이 있었던 기업들이니 혹시 뭐 다시 한번 뭐 전열을 가다듬어서 수출 대열에 들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저도 그게 네네. 굉장히 고민이에요. 네. 예. 그리고 KPS 같은 경우는 또 원전만 걸려 있는 게 아니고 화력 발전소가 맞습니다. 또 메인이거든요. 한 20, 30% 돼요 매출에. 근데 화력은 무조건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원전이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예, 예,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원전을 차기 정부가 다시 원전을 하겠어, 이제 신규 개발하겠어 하면 원전은 한 기를 짓는데 기본적으로 최소 5년 이상이 걸려요. 그리고 한 개 한 4조 정도의 어떤 비용이 들기 때문에 예산 책정도 새로 해야 되고 네네. 굉장히 좀 긴 어떤 호흡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뭐 안 하겠습니다. 아니 안 하는 게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아, 이선혁 부장님 오랜만에 저희 3프로 TV 오셔서 또 좋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전해 주셨는데 혹시 뭐 오늘 말씀 거의 다 주셨을까요? 혹시 뭐 준비도 하셨는데 못 다 말씀이시면 뭐 사실 준비를 못 해와서 좀 많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아유. 뭐 오늘도 뭐 질문 없이 그냥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즉흥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주신 거잖아요. 네네. 아, 뭐 이제 분명한 거는 지금 단기적인 국면에서는 그래도 코스닥보다는 뭐 종목마다는 다르겠지만 코스피가 조금 더 유리한 국면으로 판단이 돼요.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은 대형주들이 오히려 중소형주보다는 조금 더 한 발 나설 수 있는 시기가 아니란 그 시기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지금 뭐 대형주 가지고 계신 분들 조금 재미가 없으셨다면 조금 더 들고 가 보셨을 때 제가 볼 때 좀 더 많은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네. 지금까지 종목을 많이 대응을 못 하셨다면 지금 두 후보 간의 공약들이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네네네. 진짜 철저하게 공부를 지금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돈 얼마 준다 이쪽 말고요. 예, 그쪽 빼고 그래도 두 분 다 향후에 성장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어요. 그렇죠? 여든 야든 그래서 각각이 내세우는 핵심 공약이 뭔가 네네. 사실 뭐 조금만 찾아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종목들도 뭐 조금만 서치해보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준비는 조금씩 저는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생각보다 강해요. 왜냐하면 돈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정책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수혜를 많이 받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그렇지만 경제는 정치입니다. 정치 경제라고 해서 정치가 경제를 움직이는 거지 경제가 스스로 움직이지는 않고요. 네네. 아시다시피 글로벌 경제가 지금 양극화로 가서 이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정부의 힘이 더 강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현 정부가 됐든 전 정부가 됐든 또는 미국의 바이든이 됐든 미워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는 그 정부를 역용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네네. 이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우리가 돈이 될 수 있는 게 뭔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보고 거기에 투자하는 게 정신적으로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공약을 봐가지고 두 후보가 동시에 미는 그 산업에 지금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죠. 예. 대표적인 게 건설 같은 경우가 네. 대표적인 케이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그건 이제 여야 후보를 막론하고 공급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설주들은 어떤 그다음 공급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뭐 재건축도 풀고 여러 가지 분들이 있다라면 저는 그쪽과 관련해서는 네. 공통 분모로 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에게 진심이신 우리 신한금융투자의 이선혁 부장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하고요. 자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